이제는 독일 언론이 적나라하게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일본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총리의 일본 참교육,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 등에 이어 연일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독일입니다. 좋아요 앤 구독. 중도 진보 성향의 쥐트로 도이체 차이퉁은 과거사 문제에서 반성이 끊긴 일본을 비판하며 경제적 도발을 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제휴의 결정과 관련 70억 유료의 무역 규모, 양국 간의 관광객,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일본의 무식함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런 횡포에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를 폐기해 대응했다면서 양국과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아베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의 대통령의 강요로 화해 협약을 맺었는데 다시 이 문제가 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1965년 맺었던 기본 협약을 모두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면서 무엇보다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의 지배에 있었는데 그는 과거 일본 황제를 위해 전쟁터로 간 일본군 장교였고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당시 조약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언론이 일부 한국 언론보다 역사 인식이 나은 건 뭐죠?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원한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베는 위안부가 일반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참회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하면 한국의 원한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일본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은 그들의 역사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늘 다시 그 역사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소녀상의 철거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우파들이 얼마나 잘 조직화돼 있고 힘이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독일 언론 보도에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습니다. 한국 메이저 언론들도 많이 본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에서 강대국들이 한국 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행태에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살려 강대국들과 상생하여 우리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앤 구독.